지은 지 오래된 강릉 동부시장의 시설을 보수하려던 사업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상인들은 불확실한 재개발 사업을 이유로 예산까지 확보한 공사를 보류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사용금지가 붙어있고 남녀 화장실 위쪽은 그대로 뚫려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낡아 작동도 안 되고 방송시설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부시장의 시설은 오래돼 낡고 내부에는 냉방도 잘 되지 않아 오가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1977년 주상복합으로 준공됐지만 시설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상인회가 지난해 강릉시에 시설 개부수 지원을 요청해 올해 2억 원을 확보했지만 지난달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현재는 이 모든 사업들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서 향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동부시장 상인회는 재건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한 사업의 보류는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부시장은 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이지만 다 그냥 아주 얘기하긴 좋더라고요. 해주려고 그랬는데 재건축 때문에 안 된대요. 속은 너무 상하지만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시민들의 안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시민들이 필요한 소방시설이나 화장실, 그다음에 뭐 누수 문제는 먼저 집행하고 그리고 나서 재건축 문제는 그 이후에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현재 동부시장 상가 소유주들이 추진하는 건물 안전 진단 결과를 보고 상가 개보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